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심장병이 있는 3살 보배가 인공혈관 제거가 바닥나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2년 전 인공혈관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했고, 그런데 정부는 이를 알고도 그동안 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유주은 기자입니다. 보배는 오늘도 힘겹게 쥔 구슬을 통 안에 넣습니다. 옳지. 옳지. 오구자. 심장 우심실이 완전히 생기지 않은 채 태어난 보배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깨끗한 피가 몸 전체로 돌지 못하다 보니 발달도 느리고 항상 숨이 차오릅니다. 태어난 지 3년. 그동안 받은 수술만 5번.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 인조혈관이라고 그 수술을 할때 필요한 재료가 한국에 아예 동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술이 다 중단된 상태까지 벌어졌고요. 아이의 새 혈관이 되어줄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났다는 겁니다. 소아용 인공혈관은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가 독점 판매하는데 2년 전 국내에서 철수했습니다.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정부는 뒤늦게 수가를 인상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고지를 해줬다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옥정이 무너지는 그런 게 마음이 안 들지 않았을까? 1년간 인공혈관으로 수술을 받는 아이들은 40여 명. 보배를 비롯해 매일 숨이 차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. 수술하게 되면은 마음껏 뛸수 있게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딴건뭐 없어요. 깔깔깔 웃는 것도 행복하게 마음껏 하게 하고 싶어요.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